외래를 보다 보면은 엄마들이 1살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아이는 울지 않는데 눈물이 고여 있어요. 특히 밖에만 나가면은 더 심해져요. 이렇게 오십니다. 사실 대부분한 원인은 이 눈에서 코로 내려가는 코 눈물관이 얇은 마개에서 막혀서 생기는 선천 코 눈물관 폐쇄가 많은데요. 보통은 대개 한 6개월 이내에 뚫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뚫릴 수 있도록 보통은 지켜보지만은 6개월, 8개월 이후에도 뚫리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림이 지속되면은 아이들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요. 자꾸 손으로 비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눈가가 진물이거나 자꾸 눈곱이 끼고 충혈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 흘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한 정상적인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치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아 눈물 흘림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 코 눈물관 폐쇄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병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선천 녹내장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두 질환 간의 증상의 차이는 선천 코 눈물관 폐쇄는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흐르지만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너무나 잘 지내거든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이는데 눈썹이 눈을 찌른다든지 선천 녹내장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햇빛에 굉장히 눈이 부셔하고 눈도 충혈이 심하고 자꾸 눈을 비비고 이런 뭔가 증상이 더 심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뭐 아이들의 눈물 흘림을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저희가 외래에 오시면은요, 아이들 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요. 또한 선천 웅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관류 검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얇은 주사기를 넣고서 안쪽 눈물점에서 물을 흘려서 코로 잘 내려오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은 아이들이 협조가 잘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아이들을 눕혀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검사 시간은 1분 내로 금방 끝나게 됩니다. 물을 넣었을 때 아이들이 꿀떡꿀떡 코로 잘 삼키면은 눈물관이 잘 뚫려 있는 거고요. 거기서 물이 삼키지 못해 역류하는 경우에는 눈물관이 막혀 있다고 보고서 바로 뚫어주는 시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눈물길 마사지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마사지를 할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쪽 눈구석 여기다가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깊게 밑으로 내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한 번에 10번씩 해서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우니까 아플까봐 살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안쪽을 이제 꽉꽉 안으로 깊이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에도 치료가 없는 경우에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보통 한 6에서 8개월 이후에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더듬자라고 해서 얇은 꼬챙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코 눈물관에 꼬챙이를 넣고서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시술을 했을 때 성공률이 80~90%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두번 정도 이후에도 차도 없는 경우에는 15개월 이후에 실리콘관 삽입술이라는 것을 제가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